어우, 야, 그냥 뭐 오토바이 뭐 그냥. 다음. 아우, 야! 야! 하루 종일 숨을 차게 뛰어다닌다. 아우, 죽여. 나기. 황 어딨어, 황. 우리 황 회장. 아, 차 타고 와? 어우, 멋있어. 어우, 숭어도 오토바이 좀 타네. 이거 옛날에 그 짱깨 배달하더니 잘 타네. 10세끼 저거 짱깨 배달 옛날에 많이 했거든. 그랬고. 잘 타네, 오토바이. 어? 우리 형이다. 아이고, 하고 가라. 어. 아. 아, 멋있어. 차, 도현이는? 갔어? 도현이는 따로 가. 멋있어. 시끄러워서 다 껐어. 야, 이거 커피, 야. 승우야, 커피 좀 사와, 빨리. 있잖아. 오, 짜고 형이 있잖아. 야, 나 이렇게 늙었냐? 어? 이렇게 늙었어. 늙었을 밖에 없어, 나이 먹으면. 어? 황 어딨어, 황? 어. 우리, 황 회장, 차 끌고 와? 어. 응? 제 얼굴. 제 얼굴 나오는 거 싫어했는데, 넌 얼굴 나오지 마. 어? 야, 바쁘시야. 방송 출연하려고, 야, 그거 뭐야. 사했다. 야, 야, 하이마스, 야, 하이마스 운전한 거야. 그거 쓰고 운전한 거야? 야, 이거 사했다. 야. 잘했다.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잘했다. 야, 너 역시. 야, 1번이야. 우리 황회장이야. 어우. 기현아. 남기. 어, 너 안 찍을게. 지금 난 바로 찍고 갈 거야. 나는, 야. 얜 찍어도 되잖아, 친구인데. 승우야, 그 의자 좀 갖고 와. 자, 한번 돌려. 우리 의자. 아니야. 자, 야, 뭐. 없었어, 없었어. 알았어, 알았어, 없었어. 우리들만. 우리 둘만. 아, 제 짱깨 배달은 시켜도 되는데?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알아, 내가. 형님, 어? 조단 뚜껑 딱 쓰고. 어우, 멋있던데? 오버헤드 마스크 쓰고. 멋있던데? 블랙이. 어? 어? 아, 이거 개인 얘기인 거야, 이거. 아니야. 형님, 저러고 저 충청도 홍성 당진 이런 데 가도 막 밤매던 할머니들도 쟨 뭐요? 빨간 뚜껑 뭐 이거 나옵니다 여기. 아, 이게 뭐야 이게 방송이야 이게? 어, 이거 방송하는 거야. 오, 이 너 구독자들. 어, 형님. 어, 팬들. 그 제육 씨 이거 뭐 제육 볶음이야? 뭐야? 환타 포스 다 되는데 환타. 흰티. 흰티 포. 야, 흰티 누구야? 바꾸려 그러는데. 또 나야? 야, 뭐만 하면 바꿔야 된다고? 뭐만 하면 나야. 또 내가 잘못한 거야? 난 조용히 차 타고 왔는데, 형님. 야, 너 살 뺐다면서. 나 살 빠진 거야, 이거. 왜 빠진 거야? 어. 더 빠지셨었는데. 어, 나쁜 짓 안 하니까. 여기 왔어? 살이 많이 찌고. 그, 살 빼야겠다. 어렸을 때 나쁜 짓 할 때는 좀 말랐었지. 형님, 하트가 누굽니까, 형님? 하트 짜야. 황오빠? 어. 우리 스패너 짜요. 에? 스패너? 봉키 스패너? 어. 뭐 연장 들고 있어, 기집애. 형님. 나도 필요한데 짜요. 근데 공식적인 아다야. 어? 형수님도 계시다고 하니.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 자신 잘 계셔? 잘 있어. 애들 다 크고? 어, 이혼 안 하고 살면 됐지 뭐. 이혼 안 하고 안 해주지. 야, 어? 너 비공식적으로는 이혼 아니야? 아니야. 오빠 달려 빨아봐라. 야, 오토바이 뒤에 좀 타봤네 옛날에. 어. 125cc 뒤에 좀 타봤네. 야, 다 들려. 야, 승우 요즘 잘 나가나 봐. 팔찌가 두꺼워졌어. 에어컨 돌려서 다닌다. 이 정도면 두꺼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어컨 돌려서 다닌다고. 야, 이거 팔찌만 나오자, 팔찌만. 카드 끄네. 팔찌만 나오자, 팔찌만. 야, 카드 끄네, 바둑에.
아. 여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야, 누구 하나 접속해. 야, 들어가자마자 그냥 뱅크 500 까고 말아. 야, 봐봐. 엄마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형님. 뭐 누군지 알아야. 너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야, 나는 좀 너만 나와. 아, 넌 나와 돼. 형님. 너만 나와서 자꾸 얼굴 각도를 45도로 이렇게. 딱 옆에 있다라는 존재감만 느껴줘야지, 친구가. 야, 이거 혼자 방송하고 있었는데 심심했는데, 잘 됐네.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와냐면 오는 거 아니야? 그래, 많이 오지. 형님, 뽀뽀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뽀뽀, 이 개새끼 말도 안 듣고. 신발 뽀뽀. 말 안 듣고. 소주 두 병 사주면 최선을 다하는데, 형님. 아, 요즘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래. 왜, 형님? 몰라. 말라. 거의 데뷔 수준이었는데, 재작년에. 데뷔하는 건데. 아. 네, 오토바이도 음주 단속해요. 음주 단속하지. 술 안 먹고 타지. 야, 황반이 혼자 그때 알지. 아, 백진하고 두 대 보냈잖아. 거의 다 잡으니까. 왜 나만 잡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황반이. 야, 황 회장님이라래. 아, 불편하지. 돈방석이, 방석이. 야, 팀머니라고 해, 팀머니.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 빌려보니까. 너 다 그냥 비할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어. 내가 그랬잖아. 아, 우리 그때 열 몇 대인가 이동하는데. 그때 너 잡은 거 나한테만 이렇게 해갖고, 왜 나만 해요? 뒤에도 할 거예요. 우리 뜨는 뒤에 다 하더라고. 나는 했어. 나도 했어. 내가 내 옆에 있었거든. 그때 어제 갈 때? 예, 네. 멀리 댕겨? 아이, 뭐. 파주 날 잡고 갈 때도 밤에는 뭐 가까운데 뭐 파주 뭐 영웅도 뭐 이렇게 가지. 재밌겠네. 형님 같이 다니시겠습니까, 형님? 오토바이가 없잖아. 내 거 타. 나 탈 줄 몰라. 면허증도 없어. 산발이는 그냥 타도 돼. 뒤에 타야지. 뒤에. 형 옛날에 한번 탔었잖아. 산발이 무시하십니까? 저 면허 있어야 돼. 아, 면허 있는데 얘가 지금 오토바이 생각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 딱 안정적이잖아. 뒤에 딱 카메라 딱 들고, 어? 팀머니 한번 찍어, 같이. 형님, 응? 담배꽁초 막 부르지 마십시오, 형님. 여기 블랙맘바가 양아치 짓거리 하지 말라고. 아싸, 아싸, 미안해. 여기. 담배를 이렇게 빨리 주세요. 내가 주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주웠어. 던진 거? 야, 욕 좀 하지 마. 너가 안 해도 나육할 사람 엄청 많아. 아, 맞아, 어? 내 욕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욕 좀 해지 마, 어? 쪼꺼가 웃기려고 머리 그렇게 잘라, 다시 붙여. 아, 웃기려고, 붙여. 웃기려고 잘랐어, 맞아, 이거. 웃기지? 야, 너 이거 그럼 10년째 웃기려고 그렇게 잘랐어. 나 10년 넘었지, 이거. 15년째 이렇게 잘랐는데, 안 웃어주냐? 우리 형수님도 염색을 그래도 잘, 형수님이, 저기, 머리, 하시던 형수님이, 그때 머리를 계속 했어야 돼. 형수 만나자. 그죠, 머리를 계속 했어야 돼. 그럼 지금. 짬은 좀 벌었지. 그래서 지금 만났어야지. 아, 짬은 없어갖고, 마누라가. 형님, 이런 거 방송해도 바로 삭제하잖아요. 삭제하지. 안 남기고니?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냥, 그 형이 막 자꾸 막. 욕하니까. 형님, 안 그럽니다, 형님. 며칠 전에도 전화 한번 오셨는데. 아, 그래? 말 조심해, 지금 또. 웃기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런 거, 며칠 전에 또, 문자도 오셨어. 우리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라서, 그, 보스제이를 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보스제이. 구독 좋아. 보스제이, 저기 형하고 한번, 합방 한번 하실래요? 합방 할까? 보스제이 뒤에 타갖고 비키니 입는 걸로? 내가 비키니 입고? 컨셉을. 수영복만 입고? 야, 상황 나오겠다, 상황 나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태원으로? 내가 경찰서에 드레스 입고 또 조사받으러 가고. 괜찮네. 그러면... 형님, 보스제이의 제 거 단독 영상 있습니다, 형님. 보스제이 채널에. 그러면 내가 거기, 잠깐만, 내가 비키니가 맞는 게 있나? 맞는 컨셉이 있나? 뭐가 있지? 진혁. 뭐 없는 없을 것 같은데 진혁 병사복 입고 가야지 뭐. 아니 그 뭐야 월요일날부터 원래 그건데 뭐 낄낄인데 남들은 개그맨인 줄 알아. 조용훈이 긴급대 체포된 거 사실인가요? 모르겠어요. 야구하는 아이 아니요 형님? 그러니까 걔가 야구하던 아이? 체포가 됐든 뭐 그거 저기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야? 왜 체포됐어?
야, 홍순이 걔 누구야? 홍순이? 여자 짜야지 왜 한번 쓰게? 아, 아니야. 말을 재밌게 해서. 홍순이가 형님! 한번 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야, 캔디 어디 갔어? 형님! 도현이 어디 갔냐? 아, 씨! 도현이 어디 갔냐? 야, 저기 있잖아. 뭐 받았어? 됐어? 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단독 인터뷰 해야겠어. 지금 하나 줘? 이거 좋아. 어디 있어? 대박, 이거 좋아. 도현이 어디 있어? 홍순이 나왔다. 홍순아, 이거 해먹 캔디 먹으면 바가바가 반 되는데. 감당 되겠니? 제가 캔디가 감당돼, 캔디가. 이거 감당하지, 오면. 요거면 감당하지. 저희 12명인데 감당 되겠어요? 12명 캔디 다 먹고 한번. 큰일 나지. 야, 그 영상 촬영 내가. 뭐해, 우리 여자였니? 어, 여자. 여자 사진만 올려놓고 옛날 내가 하던 그 장난 같은데? 내가 여자 사진 올려놓고. 뻐꾸 오빠, 안녕하세요. 아, 네. 어우, 얼굴을 알아보시네요. 나의 아이피오 씨. 야. 아, 존나 웃겼네, 옛날에. 내가 그거 맨날 아이디 바꿔서, 오빠, 오빠 혹시 부평선이야? 말, 야, 나를 안 해. 나의 아이피오 씨. 뻐꾸 맨날 속아갖고. 아. 옛날 재밌었어. 그때가 하태 더 재밌었는데. 야, 지금 5만 2천 명에 한 2천 명은 될 거야. 뽀꼬가 한 만 명했지. 어, 저, 아, 5만 9천 명이야, 5만 9천 명. 이제 6만 명 된다. 야,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명이라고 구독 눌러주세요. 뭐, 해야지. 그치, 3년 전에 그랬지. 어, 와, 500이, 야, 100배 올랐어. 어? 이 말투가 무조건 남잔데, 응. 오우야, 4했다. 나는 12명 못해. 고향도 인천인데, 우리. 4했다는 인천이다. 4했다는 인천. 나한테 배운 거야. 아, 여자애들. 길이 안 좋다, 정말. 4했어, 4했어. 내가 8명 맡을게. 오우야, 4했다. 난 12명 못해. 내가 8명 맡을게. 뭐야? 4명 누가 받는 거야, 4명?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뭐야? 어, 얜 직업이야. 진짜 누구? 수행 씨, 어. 진짜 누구? 야, 얘는 이걸 1번! 안 믿어! 이걸 다 빼주잖아. 빨리 있나? 이걸로도 빼준다는데. 야, 나는 마무리. 마무리가 제일 오래. 끝까지야. 어, 끝까지야. 대기 타는 사람 없으니까. 베트남 스타일인가 봐, 형님. 얼마나 좋아. 아, 낮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도, 아, 너 맨날 피곤하고. 그럼 잠만 자더라? 어. 뭐 움직이신다는 것 같은데. 어, 잠깐 얘기 좀 해자. 너 얘기 좀 하고 있어, 너. 나 할아버지는 안 돼. 할아버지야? 너 하고 있어, 너 잘생. 규태가 더 커? 아, 규태는. 근데 커? 규태는 근에타. 근에타? 황 오빠도 이만한데. 형님, 어? 제가 할 테니, 형님. 너 거의 잘못됐어. 그냥 그쪽은 너가. 망친대, 형님. 망친. 엄마 아니었어? 원래 그러니까. 동생들 빠따 이걸로 때렸다고 소문 났던데. 아니, 짜요, 동생들. 딱 이걸. 엎드려, 이 땅밤 때리려고 땅밤 하듯이. 엎드려. 뭐, 이만한데, 오빠, 뭘. 이만한데. 정말 받고 싶어, 이. 아. 야, 진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혼자 이렇게 나가갖고 사람들이 모르게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숨어 있었어. 하트, 이 사진은 이거 진짜 실제 사진이죠, 언니? 남잔데? 건달이야. 어딘데? 옛날에 어떤 거 적었잖아. 하나, 신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좀 무서운데? 아우, 정말. 여보, 이거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오늘 일 봐? 나줘. 나줘. 나 이거 잘할 자신 있는데. 탈북인 누구예요, 형님? 너 아는 사람이 있지. 야, 탈북자가 누구일까? 탈북자가 감사합니다. 탈북자가 사랑한대. 아, 저 탈북 뭐지? 빠져서 같이 있었나? 위에서 갔다 왔었어? 아, 아. 규태 아니냐고 물어봐. 규태는 얘랑 비슷한 아이디 걸. 아, 맞다. 박 사장인가? 딱 봐도 딱 박 사장 같아. 아. 누구한테 양보한대요, 형사. 아, 명실이 이 새끼 놈다. 너냐, 명실아? 여보세요? 명진이야? 예, 명진. 형도 사랑한다. 알잖아, 어? 아무 일도 안 알았어.
집에 잘 도착했어? 아.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여기 따님이 어린데? 어, 3학년. 야, 여기도 근데 나이는 스무가 제일 들어 보이네. 고생 많이 해서 그래요. 도박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에어컨 형이 달았어. 형 마사지 할 때만 해도 나 이렇게 살 빠지지 않았어. 그치, 그때. 그러니까 그만해. 그러니까 아, 우리 형님 퇴배 마사지 할 때 정통으로 그거 이거 할 때 너 많이 했잖아. 안 했냐? 난 형이랑 삥발이를 많이 했지. 야, 뭐 얘는 안 한 애가 있냐? 어? 대웅이 형이랑 맨날 일 새벽 일 나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보내. 심심하니까 할 게 없어. 거기 있으면 진짜 나 거기 바로 위에 살았었잖아. 아, 그냥 잠깐 야 그냥 훈련하자. 이게 그냥 밤새는 거야. 놀이터 하나 만들어놔? 뭐 만들 뭐냐 여기. 놀이터 갈 시간이 없다. 바이크 타느라고. 야, 오토바이 따먹기 안 맞고? 딱 맞아. 오토바이 따먹기 안 맞아. 아유, 정말 안 되겠다. 그거랑 또 타서 팔아먹어야지. 어떻게 길이 없다 요즘에. 놀이터 하나 만들어놔야겠네. 요즘 그 사람들 보냐? 옛날에 놀이터에 그 사람들 안 봐. 아무도 안 봐. 그 미용실 하는 그 양반 걔 뭐지? 안 봐. 다 안 봐. 야, 옛날에 야 걔가 뭐해? 아가씨들 뺏었다며. 옛날 성남동 미용실 하더네. 아이고 씨. 그 하트는 진짜 누가 싹 불러? 양띠들이야. 뭐야 이씨. 양아치들 이렇게 많어. 누가 옆에서 또? 송아 싹 나 옆에 앉아있더라고. 어머, 어디? 하객동에서 당장. 아, 그때? 종비가 불러서 갔더니 옆에 남경이 앉아. 형, 뭐야? 야, 씨. 갔다. 이게 종비가 10만원 주려고 뭐라 그런 거야. 나 종인지도 몰랐어, 그때. 거기 내가 놀이터 만들어 놨던 데잖아. 아, 사무실이 있긴 있는데 가르쳐주기가 좀 그러네. 일치를. 내 거 아니지? 부활한테 거 아니지? 80평?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덤벼를 절대 막. 아니, 저 목이 막. 왜? 형님 상경 모르나? 어? 어? 형님 몰라? 형, 빨리. 아, 형이 친구입니다, 형님. 어? 아, 반가워요. 인사드리고, 빨리, 뭐, 어떻게 노래를 하든 춤을 추나 하자. 그래, 노래 한 곡씩 하자고. 어, 도움이 불러? 소주 두 병 일단 사올까? 막걸리 두 병. 도움이 불러? 우리 또 형님 또 술 한잔 먹으면 또 빠꾸 없지, 또 빠꾸 TV에서 또. 야, 도님. 누워. 야, 방송에 일로 와. 야, 유튜브 먹자, 일로 와. 재밌긴 재밌겠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아, 그럼. 스트레스 다 날아가지. 이게 막 빨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다칠 일도 없고. 멀리 가면 좀 빨리 달리는. 야, 할리를 그렇게 조지고 다니는 팀은 우리밖에 없어. 아, 그래? 지금 오면서 남기 형 날아갈 뻔 했어. 나도 날아갈 뻔 했지. 갑자기 부끄러운 게 없어. 형이 세워. 난 쓰는 거 보고서는 세워가 쓸 줄 알았는데 세워가 이렇게 빡 쓴 거야. 난 피했다. 두 번 피하고. 야, 내 것도 밀렸어. 어. 이거 나 뒤 뒤에서 피했잖아. 너가 앞에서 이거 잘해줘야 되네. 신호가 걸렸는데 신호를 지켜야지. 노란불인데 형님 갈라 그랬었잖아. 노란불이었어. 형 갈라 그랬어. 한번 땡겼다 브레이크 잡으시고 다 봤어.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나도 그때랑 붙으려고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오토바이는. 그래야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야. 형님 조심하십시오. 형님 저 별명 뭔지 아시죠? 형님 킬러예요 형님. 난 세호 뒤에만 탈래. 저 어느 순간이 브레이크 그냥. 이제는 세호가. 딸할 때. 아, 그치. 중학교 때 얘기. 중학교 때 얘기는 형 지금 나이가 46인데 지금도 짱 때문에 나가시죠. 30년 라이더야? 야, 이 새끼 핸드폰 어플 찾아봐. 혹시 저 할리 타고 그거 배달할 수도 있어. 어? 빵점 막. 야, 씨발, 6,000만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꽂는 거 있었잖아, 철로 어? 차가지고. 참나. 너 내면서 떡볶이 왔어요. 아, 아까 떡볶이 먹을 때 안절부절 하더라고. 조심히 다녀야지. 조만간 찍히겠는데. 아, 진짜. 기름값이 더 나와. 그래도 뭐, 딸배 할 때 오토바이 잘 탔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잘 타요. 그게 있으니까, 과거가. 원래 어렸을 때 우리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에 6학년 때 집 나갔다가 잘못된 형한테 걸려갖고 중학교 때 2학년 때 집 나갔다가 짜내 집에 있었거든. 한가지만 형한테 잡힌 거 분노 두드려갖고 마음 삼지고 야, 그러면서 이제 연기랑 얘네들 다 알았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달을 했다고? 응, 나 중2 때부터. 나 오토바이를 일찍 탔어. 야, 너 만수동 아이구나. 아니지. 그 상태가 씨발. 오젤 림동이지. 그다 간석동으로 이사 갔다가 남동구 애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림동이가 근데 인물 다 잘생겼는데 너만 조금 빠진다. 야. 림동이보다 만수동이야. 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님동현 사실 님동현 사람 아니잖아. 어. 야, 뭐 오토바이들 뭐. 달려! 오우, 달려!